시원한 물이 그리워지는 여름 휴가는 떠나셨나요? 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게 여행일 거예요. 다른 공간으로 떠나는 게 여행이지만 내 공간에서도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집을 떠나야 시작되는 게 여행인데 나가는 생고생. 그래서 여행지의 감성을 집에 담았답니다. 매번 기분이 좋고 뭔가 매일매일 내 집에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매일 집으로 떠나는 여행 함께 하실래요? 월망절망한 마을과 쪽빛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남해. 이곳에 있다는 첫 번째 집을 찾아 박 소장님 오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는 남해의 잔잔한 바다, 그다음에 초록의 벼, 뒤로 풍광이 좋은 산, 그 아래에 스페인 주택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여행 온 듯한 집을 꾸미셨다는데 너무 기대도 되고요. 예. 저도 휴가 가는 마음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남해 독일 마을과 미국 마을 말고 스페인 마을도 있었네요. 그나저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늘의 집을 어떻게 찾죠? 누가 나오시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집이 너무 이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탐구할 집이 바로 이 집이군요. 이 집이 네. 진짜 이 풍광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여기 풍광은 멋지죠. 예. 햇빛이 있는 날은 예. 저기 반짝거리는 게 예. 너무 예뻐요. 진짜 매일매일 여행 온 듯한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실제로 여기 지내시면서 어때요? 여기 예. 지내다 보면 예. 평화란 이런 거다. 평온함 이런 예. 거? 예. 저는 최지안입니다. 저는 시를 쓰는 수필가, 수필을 쓰는 시인입니다. 바다에서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바다 빛이 좋았어요. 바다가 주는 그 강렬함들. 그리고 한 번 남해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남해 풍광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이후에 요 남해군에서 스페인 마을 분양을 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와 보게 됐죠.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바다도 보이고 아 여기에 서재를 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난 단지 서재 하나를 원했을 뿐인데 일이 커졌던 것 같아요. 서재 짓는 일을 아주 제대로 벌이셨네요. 사실 바다가 보이는 서재는 수필가로 살아온 건축주가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 이혼 후 방황했던 그때 아름다운 남해 풍광에 반해 새 출발을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스페인을 얼마나 좋아하길래 이런 집을 지었대요? 스페인 여행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렇게 아내를 안도 꾸미시고 이러셨죠? 스페인은 진짜 멋진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음식도 맛있고 네.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고 네. 하지만 저는 스페인 가본 적 없어요. 아, 스페인 가보신 적은 없고? 못 가봤어요. 그런데도 스페인 풍집을 지은 이유가 있다죠? 토지를 분양할 때의 조건은 1년 안에 건축을 해야 했고 건축 지침을 따라야 했는데 스페인의 프레힐리아나라는 그런 마을을 표방을 하는 그런 마을들을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거 하얀 벽 그리고 스페인식 굽는 기와를 사용할 것 그리고 지붕의 경사각도 건축 지침서를 따로 줬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했던 거죠. 설계도도 볼 줄 몰랐던 건축주. 까다로운 건축 지침을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어렵게 시작한 일, 제대로 된 나만의 스페인을 짓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거, 집보다 더 눈에 띄는 거, 이 수영장. 이 주택에 수영장 치고는 좀 크거든요. 네, 인피니티라고 하죠. 네. 저기 있는 수평선과 일직선, 네. 여기도 일직선. 네.
제가 네. 할 줄 아는 운동이 수영밖에 없어요. 네. 네. 여기 남해에는 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네. 싶어서 수영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수영장을 네. 만들게 됐어요. 네. 네. 수영을 한다기보단 수영장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네. 즐겁더라고요. 바다까지 탁 트인 수영장이라니. 어휴, 외국 호텔 부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재 하나 지으려던 거 아니었어요? 제 케이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이 부분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서재만 지을 요량으로 해서 설계사한테 나 2억밖에 없다 이걸로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집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따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또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 짓기 전에는 그런대로 그런대로 뭐 그냥 보아줄만하다 그랬는데 집 짓고 나서 얼굴을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늙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늙고 싶으면 집 지어라. 그만큼 마음고생하며 지은 집은 어떨까요?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국적인 현관이 반기는데요. 스페인 감성을 위해 재료 하나하나 공들여 꾸몄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현관 중에 제일 화려합니다. 아, 그래요? 예. 스페인의 열정적인 느낌이 좀 느껴지시는가요? 아, 좀 그런 의도로 예, 네. 만드신 거네요. 아, 굉장히 다채로운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벽돌, 화려한 타일, 네. 그다음에 고재, 네. 그다음에 천장에 있는 저 문양 패턴까지 네. 정말 다채로운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컨셉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화려하고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잖아요. 네. 첫 이미지고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딱 기억에 네. 남을 진짜 겁니다. 진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문 열면 다들 와 할 것 같은데요. 이왕 할 거 정말 스페인식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긴 스페인 집이야, 스페인풍 집이야 라는 생각이 딱 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장치들이 몇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려한 유럽식 타일을 쓰므로써 스페인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했죠. 스페인 감성의 현관을 지나면 주방 겸 거실이 나오는데요. 깔끔하면서도 탁 트인 분위기. 통창으로는 수영장을 볼 수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죠. 와, 여기가 저 메인 뭐 주방 응접실이 되는 거네요. 이게 높이가 굉장히 높아서 네. 진짜 이게 평상시 일반적인 집에서 느끼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또 들어와서 제일 놀라웠던 게 이 외벽에 있는 스타코가 흡사 이 실내까지 타고 들어온 듯한 네. 느낌이 너무 그래요? 좀 의도하신 거죠. 사실은 이 웨인스코팅의 민트그린색이었어요. 민트그린색이 예쁘길래 제가 민트그린으로 해달라고 우겼어요. 하얀색으로 하자는 걸.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 타일이 죽는 거예요. 다시 하얀색으로 발랐다는 거. 아, 그럼 포인트 되는 강렬한 색이 하나가 딱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모던한 배경에서 화이트 보정에서 저기 눈에 탁 가거든요. 그래서 엄청 신경 쓰셨구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변경됐어요. 설계에는 여기도 회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회랑을 아예 과감하게 없애고. 원래는 복도처럼 긴 회랑이 외벽을 따라 둘러진 설계. 불필요하다 싶어 없앴더니 시원하게 트인 마당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집지는 2년 동안 온갖 고생을 했어도 집짓기 잘했다 싶은 순간 바로 용인에 따로 사는 딸이 남의 집으로 여행 왔을 때라지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친한 고생이 뭐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에 엄마가 있어서 자주 남해로 여행을 가곤 하는 딸 엄정현입니다. 아빠랑 헤어지신 후에 엄마가 왜 여기다 땅을 사고 집을 지을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한번 처음에 데려가 주셨을 때
그 주변 풍경을 보고 아 엄마가 이래서 이 곳을 골랐구나라고 납득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한쪽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 안 좋게 악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내 삶에 투자를 하자. 아름다운 풍경들을 좀 더 많이 보자. 눈부시단 말이야. 햇빛이 그대로 뜬단 말이야. 힘든 순간마다 큰 위로가 되었던 딸들과의 여행. 시력이 사라지기 전 딸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며 여행 같은 삶을 살고 싶었다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여행하는 집을 지을 이유로는 충분했죠. 집탐구 계속해볼까요? 주방을 지나면 유럽식 타일이 가장 빛나는 공간, 건식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현관과는 또 다른 분위기네요. 현관에 있던 좀 타일들은 약간 좀 중후하고 올드하면서도 화려한데 이거는 막 보면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액세서리 색상이나 특히 뒤에 있는 화장실 이 타일이 너무 좀 화려하고 마음에 들거든요. 예. 제가 본 네. 화장실 타일 중에 제일 굉장히 네. 과감하다. 유럽의 왕실 궁에 있는 네.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네. 이런 요게 딱 네.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읽으면서 기분이 네. 업되는 기분이 업돼서 볼 것 같은 일을 네. 볼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정말 뭐 이 저 문화재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기분이 굉장히 업됩니다. 네. 똑같은 재료를 각각 다른 공간에 쓰면 재미없잖아요. 난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도 재미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좀 참신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본능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색도 하고 화장실에서 책도 읽고요. 어떨 때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책 읽을 때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지중해 풍방인가요? 와, 민트 그린 벽이 화사함을 더해주는데요. 정갈한 침구까지 눕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겠네요. 네. 주로 그럼 어떤 분 네. 누가 많이 사용하세요? 딸들이 오면 여기에서 자요. 주로 예. 여기에서 생활하고 예. 그렇죠. 저는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안방인 줄 알았어요. 네. 딸들의 예. 방이에요. 확실히 이 느낌이 저 그림하고도 이게 색이 맞으니까 지중해 느낌 납니다. 지중해 느낌 네. 납니다 진짜. 창문을 통해 나가면 실내이자 실외 공간이 나오는데요. 와, 유럽식 타일에 아치형 포치까지. 여기가 진짜 스페인인가요? 아, 여기 포치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요. 타일도 너무 과감하게 멋있고요.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이 지중해 같이 뜨거운 햇살들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늘진 이런 공간들이 정말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저도 맨 처음에 네. 이거 했을 때 이거 별로 쓸모가 없을 거다 네. 그랬는데 네. 여름이라든가 그럴 때는 네. 참 요긴하게 잘 쓰더라고요. 바다 바라보면 멋져요. 네. 해무가 네. 있을 때도 보면 멋지고요. 여기는 산뷰, 여기는 수영장 뷰, 저기는 바다 뷰. 포치의 백미는 아침마다 달라지는 전망. 고개를 돌릴 때마다 다른 풍경을 집 안으로 들일 수 있으니 굳이 멀리 떠날 이유가 없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신나셨어요? 와 이거 호박 주스에 옥수수에 단호박에 푸짐한데요? 감사합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오시기 힘들었을 텐데. 아, 동네 지인들이 놀러 오셨군요. 그동안 뭐 아프셨다면서요. 그리 몸살이 나가지고 네. 이제 괜찮네. 아이고 힘들대 그래. 그게 이제 나이 좀 드니까네 자꾸 조금 이래도 힘들어. 그러고는 이제 쉬가면서 해야지. 저 여기 이사 왔을 때 제가 뭐 물어보고 그랬던 인연으로다가 막 저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시금치 나면 한겨울 내내 시금치 먹고 단호박 나면은 한여름 내내 단호박 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분이시고 새로운 사람들은 연고도 없지만은도 또 뭐 이런 농사거든 이런 야채도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많으니까
좀 주는 걸 좋아해갖고 주고 이러니까 더 인연이 돼갖고 자주 만나지고. 수영장도 굉장히 잘 깔끔하게 돼 있고 집안의 분위기도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다른 집들하고 틀리게 그렇지. 분위기를 너무 잘 꾸며놔가지고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여행하는 집에 인연의 꽃도 활짝 피었네요. 이번에는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에는 오롯이 건축주를 위한 공간이 모여 있는데요. 모든 공간이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집답게 건축주 혼자 쓰는 방에도 남해를 그대로 담았답니다. 여기도 민트가 이렇게 딱 네. 느껴지는 방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가 메인 안방으로 네. 쓰시는 공간이시죠. 뷰보다 요 그림하고 요 레인스코팅 민트하고 네. 이거 딱 맞추신 게 이게 너무나 이뻐 보여요. 이 민트 그린이 저기 바다에도 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이쪽 바다는 저 색깔이에요. 여름 되면 정말 에메랄드 빛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남해 바다가 그래서 아름다운 네. 거예요. 주택 사리의 로망, 야외 테라스도 빠질 수 없죠. 에메랄드빛 바다를 막힘없이 즐길 수 있는 이 집 최고의 전망대랍니다. 안방에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건축주가 그토록 바랬던 서재가 나오는데요. 아담한 책상 하나에 언제든 남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창까지. 1층만 뷰가 좋은 줄 알았는데 2층에 여기 딱 올라와서 여기 보는 순간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계셨군요. 네. 이렇게 눈치채셨군요. 네. 네. 여기는 제 서재예요. 그리고 네. 이 집을 짓게 된 궁극적인 목적도 서재를 갖기 위해서 이 집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이 서재가 필요해서 집을 짓게 된 건데 네. 이렇게 크게 돼버린 거죠. 좀 더 바다와 가까워지고 바다를 잘 보이게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집에서 가장 뷰가 좋은 곳을 선택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아 서재가 질 좋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을 침실로 해야지 왜 서재로 했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대단한 서재를 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바다를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이 서재를 짓고서야 비로소 나를 찾은 기분. 더없이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네요. 저 창이 저한테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저 창을 통해서 바다도 보고. 집에 전체적으로 그림이 많은데 이 집에 제일 멋있는 액자는 예, 이거네요. 가장 예. 좋은 그림이죠. 예, 예. 저런 풍경을 볼 수 있는 사치를 즐기는 거 그게 호화주택이 아닐까. 정말 내 삶을 호화롭게 하는 거 내 눈을 호화롭게 하는 게 예. 호화로운 삶이 아닐까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내 책상 하나 없는 그 내 방조차도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작가를 꿈꾸며 살았어요. 지금 작가로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한테 있어서 서재는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꿈을 꾸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시 쓰는 수필가로 집중하는 시간. 서재가 생긴 뒤로는 글도 술술 써진다네요. 오, 회방꾼이 등장하셨네요. 엄마 뭐해? 이거 곧 원고 마감인데 이거 보내야 돼서 그래서 급하게 하잖아. 뭐 가져왔어? 이거 엄마 주려고 책 가져왔어. 뭐야? 전에 에르노 거 사진의 용도라고 다른 책도 읽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읽다가 엄마 줄려 가져왔어. 오!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하는 딸. 엄마가 남해로 가시면서부터 책을 선물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같이 살 때는 엄마 이 책 좋더라고 바로 빌려주면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매번 볼 때 만약에 내가 읽은 책들 중에서 좋은 책이 있다면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저는 책 선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딸이 권해준 책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딸밖에 없네요. 이 집을 지으면서 생긴 소소한 즐거움들. 서재를 꿈꾸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못할 행복이겠죠. 다음 달이면 영국 유학을 떠나는 딸.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데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 몸이 최고인 것 같아. 맞아. 건강이 최고야. 그래. 잘 챙겨 먹고 하게 하고 힘들면은 쉬고. 가서도 잘 지낼 테니까 저번처럼. 난 넌 잘할 거야. 난 널 믿어. 엄마는 오늘의 추억을 두 눈 깊이 담아봅니다. 남의 집이 엄마 여행을 다니면서 짓게 된 집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여행을 하듯이 즐겁게 그 집에서 생활하기를 바랄게요. 다른 공간으로 떠나는 게 여행이지만 다른 공간이 아닌 내 공간에서도 여행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바다 너머를 보잖아요. 바다 너머에 가서 여행을 꿈꿔요, 저는. 집이란 늘 여행이에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아름다운 풍경이 느껴지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다른 경험이 기다리는지. 이만하면 최고의 여행지 아닐까요? 두 번째 집을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입니다. 아, 매우 무덥고 습한 여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서 일본 여행 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여행의 컨셉인가요? 그런데 어제 평범한 주택들만 보이는데 소장님, 이 동네 맞아요? 왠지 느낌이 오늘 가야 되는 집이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아, 독특한 박공 지붕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요. 이쪽 한쪽에는 굉장히 모던한 매스가 있고요. 약간 일본스럽기도 한 전통적인 느낌의 목조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모던함과 전통적인 요소가 묘하게 어우러진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왔는데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네.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좀 저 모녀세요? 네네. 아, 저는 자매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자매 같은 모녀랍니다. 네, 전원주택의 꿈을 이룬 엄마 박찬숙입니다. 네, 엄마의 전원주택에 료칸을 넣은 딸 최지영입니다. 료칸은 일본의 전통 숙소인데요. 일본 여행을 다니다 료칸의 매력에 빠졌다네요. 제가 또 마침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료칸을 주로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몸이 굉장히 릴렉스 되는 기분. 그거를 집으로 구현을 해보자. 큰 처마가 있고. 그래서 여행 온 느낌이 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었겠죠. 처마를 길게 빼서 저 물받이 없이 이렇게 바로 빗물이 떨어지게 했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도에서 좀? 이 집 컨셉이 좀 여행 온 느낌. 여행 온 느낌.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할머니 집 생각하면서 좀 옛스러운 고풍스러운 집을 빗물 이렇게 바로 바닥에 네,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 네. 멋있잖아. 기능성보다는 네. 딱 봤을 때 멋을 먼저 주고 한 것 같아요. 긴 처마의 비밀이 멋에 있었네요. 평생 마당 있는 집을 원했던 엄마. 남편의 반대에 집 지을 자신도 없어 포기하던 순간 딸 지영 씨가 나섰답니다. 또 저희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섭외하고 시공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거를 딸한테 맡겼죠. 집 보러 다녔을 때 다 전원주택, 단독주택도 내부는 너무 아파트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좀 뭔가 매일매일 내 집이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매일 여행 오는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긴 참아로 멋을 낸 감성의 공간부터 가볼까요? 와, 굉장히 또 모던하네요. 아, 상당히 굉장히 아담하니 젠 스타일 같은 느낌도 납니다. 예. 아, 야,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네요. 야, 또 이 전통적인 한지. 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간살문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복도를 따라 길게 펼쳐놓아 따뜻한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네, 이런 아크릴을 활용한 간살문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만드시게 되신 건지. 일본 여행 갔을 때 네. 이제 료칸에서 이 간살문을 딱 열었을 때 밖에 보이는 그런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문을 열면 마당이기 때문에 꼭 여기는 간살문을.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네. 훨씬 더 감동적이다. 네. 네, 감성이 있다. 네. 네. 문이 간살문이 이렇게 복도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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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래는 주방만 네. 하기로 했는데 네. 예, 문열 현관문 열었을 때 네. 밖에 보이게끔 간살문 열면은 아, 네네. 복도까지 쭉 네네. 선주들이 원 없이 뛰어다닐 만큼 충분히 긴 복도 간살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능성까지 챙겼죠. 이 지었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간살문 이게 가장 좋았어요. 옛날 우리가 살았던 그 창호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는 우리 이런 거보다 이렇게 덧문을 덮는 이렇게 예. 그런 걸 원했는데 이게 딸 아이디어였거든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간살문 맞은편에는 부은더덕이 없이 깔끔한 주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보이는 건 넓은 식탁과 싱크대가 전부. 고창으로 멋을 더한 감성 주방이랍니다. 여기 들어와서 좀 마음에 드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요 이 스케일감이 너무 좋아요. 예, 요 적정한 폭에 이렇게 높이가 돼 있는 단층 공간은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도. 그래서 그게 너무 일단 좋은 것 같고 하나 눈에 띄는 거 저 후드. 기능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높다 보니.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그 노출이 되다 보면 툭티. 네, 툭티. 그러면 좀 가려지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복잡해 보이고. 근데 저는 사실 저거 할 때 조금 이제 그 툭티를 원했거든요. 기능을 저는 원하고 아 예. 딸은 이제 네네네. 거기서 조금 네네. 그게 있었네요. 네. 딸님이 이셨네요. 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네, 보통 우리들은 진짜 상하부장 다 있어야지 이게 뭐 냄비도 넣고 접시도 넣고 바로 꺼내서 편리하게 써야 되는데 왔더니 상부장도 없고 하부장도 없고 아일랜드 하나만 떡하니 있는데 또 아일랜드 이 길이가 넓이가 엄청 넓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 살림은 간소하게 해야 되겠다. 상부장 붙여놓고 이거 쉬러 왔는데 그래서 아, 이것도 또 뭐 나름 또 써보니까 괜찮고 일부러 필요한 살림만 놓고 여백을 둔 주방. 그랬더니 일이 줄어들면서 웃음과 여유를 되찾았다네요. 관심있지? 키우는 건 관심 없어. 그게 바로 공간이 주는 힘이겠지요. 정말 더 멋있는 거는 네. 여기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입니다. 아,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간살문 뒤로 오 이렇게 넓은 뒷마당에 숨어 있었네요. 주방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엄마의 최애 공간인데요. 이 뒷마당이 엄마에게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 미음자 집인가? 디귿자 집에 대청마루 있고 뒷곁에 가서 맨날 이렇게 자리 피고 놀고 네.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로망이 장독대 장 담그고 싶은 거 그런 게 로망이었어요.
그럼요. 넓은 마당에서 김장하고 장 담그는 그 맛이 있죠. 그 맛을 집을 짓자마자 느꼈답니다. 주방에서 바로 뒷마당으로 나가면 마치 숲속으로 여행 온 기분.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진대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하는 게 낙입니다. 거기서 네. 커피 한잔 하시는 게 네. 진짜 좀 관조의 정원 같기도 하고 사색의 정원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건축가로서 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많이 섞여 있는데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목재, 타일, 그다음에 스타코, 그다음에 합성 목재, 그다음 유리, 합판 이게 동시에 다 보이는데도 저 어울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바닥 데크와 벽면, 처마에 이르기까지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 그만큼 세심하게 신경 써서 지은 집이죠. 아,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합성 목재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저기 위에 지붕이 없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열려 있는 공간이. 네. 궁금하시죠? 네. 한번 직접 열어보시겠어요? 아, 문인가요? 열리나요? 네. 네. 루보 뒤로 숨겨진 비밀 공간. 대체 뭔가요? 아. 버천탕이구나. 료칸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공간이 바로 이 노천탕이었대요. 이제는 내 집에서 속 편하게 노천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주로 주말에 아이들 오면 네. 같이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네. 또 아이들 없을 때는 네. 부부끼리. 아, 이게 좀 너무 심해. 네, 편한 복장으로. 아, 편한 복장. 아, 진짜. 예, 진짜. 겨울은 겨울대로 또 좋고요. 네. 네, 또 여름은 여름대로 또. 네, 네, 사계절 다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멀리 가지 않아도 할 수 네. 있어서. 아, 저는 맨 처음에 현관 들어올 때도 네. 아, 이렇게 좀 단이 높다 이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네. 평소보다 좀 높구나 했는데 그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 하지만 집을 지을 때만 해도 노천탕 시공 문제로 모녀 사이에 금이 갈 뻔했대요. 꼭 필수 요건으로 노천탕을 넣자. 뭐 계절에 상관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 집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거. 처음에 만들 때는 아, 저거를 과연 얼마나 쓸까? 얼마나 쓸까? 저거를 채우려면 저 물 엄청 받아야 되는데. 저 친척분하고 같이 이제 와서 봤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거기도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설계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가운데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고 이게 정중앙에. 그래가지고 아, 저도 딸하고 조금 그때 트러블이 좀 있었죠. 또 다른 분들도 처음에 저희 집 이렇게 완공되기 전에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왜 집을 그렇게 지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 네. 그래서 조금 속상했죠. 네. 딸이 밀어붙인다게 누리는 힐링 타임. 그때 거기 어디였지? 료칸? 거기가 삿포로. 삿포로. 거기 료칸이 진짜 좋았는데. 그치. 그때 처음에 엄마 여기서 했을 때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잘했다. 고맙지. 돈 들었지만. 일단 애들한테 좋고 또 우리도 또 그때 그 또 추억을 또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고. 잘했어. 고마워. 노천욕을 자주 하세요? 거의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매일 거의 매주. 오히려 여기는 앞에 마당이 있어서 놀다가 막 그냥 아 여기서 하다가 애들 뛰어나가서 놀 수도 있고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목욕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맥주 한 잔? 따뜻한 물에 또 시원한 맥주. 저희 엄마 술 좋아하시는데 항상 술을 서빙을 해드리죠. 이제 노천탕은 딸보다 엄마가 더 좋아하는 공간. 딸 말 듣길 참 잘하셨네요. 집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엄마의 기억 속에 자꾸 떠오르는 얼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입니다. 딸 같은 동생이었어요. 제가 그 동생이 5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져서 정말 애틋한 동생이죠. 병원에서 이제 다 항암 치료 다 끝나고 괜찮았는데 2년 후에 재발이 돼가지고 전이가 돼가지고 투병 생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갑자기 폐렴으로. 제 날짜에 완성이 됐으면 여기 와서 좀 요양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제일 먼저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동생이랑 주중에 주말이면 다시 집에 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꿈을 못 이뤘네요, 동생이. 막내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남겨준지 동생이 떠난 후 헛헛한 마음을 달래준 것도 바로 이 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은 제 생활이 없이 살았어요. 없어서 여기 오면 혼자 멍 때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면 편하게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현대적 느낌의 닭공 집안을 탐구해 볼까요? 주방에서 복도를 따라가면은 뜻밖의 단짝 공간이 나옵니다. 마치 반지하처럼 단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들어 아늑하면서도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느낌. 눈높이도 일부러 앞마당과 똑같이 배치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주로 어떻게 쓰는 공간인지. 저희 아버지가 글쓰기가 취미시고요. 예, 그림도 예. 자주 그리세요. 그래서 글, 이 공간에서 네, 앞마당 보면서 아버님 서재 겸 좀 네. 작업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애들이 좋아할 공간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저기 계단실 밑을 보통 예. 창고로 많이들 쓰시는데 저희는 예. 아이들을 위한 비밀 공간처럼 예. 만들어봤어요. 계단실 아래 숨어있는 비밀의 공간. 아이들에게는 숨어놓을 수 있는 비밀 아지트가 아버지에게는 취미를 즐기는 낭만 아지트가 됐지요. 설계상으로도 얼핏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독특한 구조가. 1층에서는 또 풍토를 움푹한 그런 방이 또 나오고 이렇게 구조가 나오길래 되게 놀랬고 의아했었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뺐냐 그랬더니 그냥 아파트처럼 똑같이 그냥 평평한 거실 만들고 뭐 이러면은 굳이 이런데 나와가 전원주택까지 지어서 살 뭐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화된 그런 모습도 괜찮겠다. 우리 아무래도 우리 생각은 좀 옛날스럽고 고리타운하니까 좀 젊은 좀 얘기를 듣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독특한 구조가 어색했던 아버지. 그런데 색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 묘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데요. 좀 깊이가 좀 깊어져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마음이 아늑하거든요. 평화롭게 가라앉는다고 그럴까요? 어떤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푹 파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요. 창밖을 내다보면 그 땅, 하고 거의 눈높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의 그 눈높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세상 보는 시점이 좀 달라지거든요. 변화가 돼요. 여기서 내가 좀 다른 생각이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글도 좀 잘 써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 작업실과 복도를 지나면 맨 안쪽에 아담한 방이 나오는데요. 수납 공간은 붙방이장이 전부. 방이 작은 대신 자연을 안으로 들이는 고창이 있어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1층의 이 작은 방은 네.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방? 남편하고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쓰시는 방. 네. 아 혹시 좀 작게 느껴지진 않나요? 아, 처음에는 정말 놀랬어요. 너무 작아서. 아 아파트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 네. 그 아파트 생활에 보통 이제 침대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대를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매트를 놓고 쓰는데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 공간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모든 공간을 좀 작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방도 사실 자기 위한 방이거든요. 네, 그냥 그 쓰임에 맞게 네, 그것만 이제 충족시키면 된다. 그래서 토퍼 딱 두 개 깔면 더 이상 공간이 없게 아늑하게 딱 그래서 모든 공간에 들어가면 좀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쓸 수도 있게 아이들이 그냥 이 공간 저 공간 다니면서 거기서도 또 놀 수도 있고 하게 공간을 활용하기도 좋고 앞에 또 창문 너머로 또 이 마당이 보이는 그 컨셉이 침대를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화장실도 모녀 의견이 달랐던 공간. 지금은 건식과 습식으로 분리됐지만은 엄마는 아파트처럼 합쳐진 화장실을 원하셨대요. 습식으로 그냥 물 팍팍 뿌려가면서 청소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 세대는 저게 딱 건식으로 되니까 이걸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이게 엄마 써보라고 이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런데 보니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장마철에 뭐 곰팡이나 이런 거 필 염려는 진짜 전혀 없고 화장실에. 그래서 하기를 잘했다. 딸 얘기 듣기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는 집 너무 딸 취향 아닌가요? 부모님을 위한 집인데 너무 제 취향으로 지은 것 같아서 처음엔 좀 죄송하기도 했는데 엄마랑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여행 스타일이나 좀 바깥에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네,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집순이 같은. 그런데 저희 가족이 질리지 않고 정말 매주 오더라도 항상 새로운 느낌을 받고 네, 그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 의도는 잘 녹아든 것 같죠? 이번엔 2층으로 가볼까요? 나무 계단을 오르면 1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 계단을 따라 책이 꽂혀 있는 걸 보면은 서재 같기도 하고 단위의 소파가 있는 걸 보면은 거실 같기도 한데 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이래요? 와 여기가 정말 이색적인 공간이구나. 어떠세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가족실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책도 보고 또 뭐 영화도 보고 또 낮잠도 자고 굉장히 모든 가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딱 보고 이게 공연장 같기도 하고 극장 같기도 하고 근데 낮잠 자기도 좋은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이 남자들은 이쪽 엄청 좋아할 것 같고요. 맞아요. 남편이 제일 좋아요.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책도 봤다가 쉬기도 하는 아버지의 무릉도원이 바로 여기랍니다. 눕고 싶으면 와서 그냥 눕고 쉬고 앉아서 뭐 책을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 두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 공간이 그래도 제일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소파를 벽 보고 앉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소파는 마당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텔레비전이나 그게 아니고 좀 뭐 소파를 벼랑 끝에 벼랑을 보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니까 이런 긴장감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생각이 발상만 바꾸면 이런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딸의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간 공간이죠. 벽에 비임 영상을 쏘면 가족만의 홈극장으로 변신. 딸이 공들여 이 집을 지은 이유도 바로 이 모습을 위해서였죠. 다른 곳에 여행 갔다 오면 느끼는 게 집이 최고다 이런 걸 항상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여행 온 것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쉼이에요. 쉼. 오면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이 여행이 되고
휴가지의 낭만이 머무는지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가길 바랄게요. 믿었던 시공업자한테 제대로 발등 찍힌 아내 김희선입니다. 거울이 다 깨지고 물도 새고 10년 늙은 것 같아요. 시골에 돌아가서 살면 이 자리에서 살아야겠다는. 이 화장실에서 평생 샤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